안녕하세요. 잘생기고 멋쟁이신 시청자 여러분,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. 오늘은 몬스터 길드래기 팀대전 플래티넘 2등급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기존에 하다 보니까 이제 플래티넘 1에서 플래티넘 2등급까지 오게 됐습니다. 이제 좀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과 이제 좀그 캐릭터를 이제 또 변경을 했습니다. 확실히 플래티넘 1과 2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.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기존에 그래서 미카에서 이제 폭력주 카이저로 좀 캐릭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. 자,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플래티넘 2등급 이상을 좀 갔으면 합니다. 우선은 첫 번째 팀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두 번째 팀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그한 번에 좀 죽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폭력주 카이저를 이제 넣어서 또 이제 초월 치명타로 이제 좀 죽는 현상을 좀 나름대로 좀 줄여봤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또 지네요. 자,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차피 제가 지금 팀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복귀 유저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고수분들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제 매칭돼서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릴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등급이 맞는 영상을 보는 게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 3700대가 되면은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좀 기존에 제가 게임하던 것들과 좀 조합들이 좀 많이 틀리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. 자, 요번 판은 좀 이겨야 될 텐데요. 네, 진짜 신기한 거는 파라오가 정말 좋아져서 이제 놀랍기는 합니다. 부기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 꼭 해서 팀대에 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정말 팀대에서는 필수 캐릭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게임하면서 또 이제 좀 느꼈던 게 아직 고유 장비를 파우스트를 제가 다 만들지를 못했는데 파우스트하고 록산느 조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상대방들이 조합을 짤때 파우스트와 록산느를 이제 조합을 짜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. 그런데 한 방에 이제 좀 해제가 되면서 공격이 들어가서 이제 몹들이 이제 순삭을 이제 다가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아직 고유 장비를 다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또 제가 파우스트 캐릭터의 뭐 이제 장비나 이런 거를 만들면 한번 또 조합들을 알게 되면 또 영상을 지금처럼 찍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요번 판은 이제 첫 번째 팀으로 다 깨겠네요. 네. 자, 요번 판만 이기면은 플래티늄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우선은 제가 느꼈던 거는 기존과 조금 틀려진 거는 초월 치명타 때문에 좀 죽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
카이저를 넣으면은 초월 치명타에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조합을 짜실 때 카이저도 좀 생각에 좀 두시고 게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, 그렇죠. 쉽게 올라갈 수가 없죠. 네,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첫 번째 판은 이겼으니까 또 이번 째 판도 좀 가능성이 있지. 네, 녹으면 안 되는데요. 아, 네, 녹았네요. 자, 요번 판에 올라가면 이제 플래티넘 3으로 넘어가는군요. 자, 한번 이제 상대방들의 좀 캐릭터들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들도 상대방들의 팀 조합을 보면은 또 생각을 할수 있고, 또 이제 제가 보니까 또 등급이 올라가면 지금 팀을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팀을 또세 개로 이제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 팀도 이제 또 조합을 또 만드셔야 될 거기 때문에 좀한 번씩 봐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아, 요번 재판은 상대방한테 그냥 한 명에 이제 다 죽네요. 아, 네, 결국은 플래티늄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. 자, 이제 보게 되면은 3700점이 되면은 이제 플래티넘으로 또 3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이제 또 4000점이 되면 다이아몬드 1등급,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우선은 저는 뭐 지금 영상을 촬영을 마치겠지만, 요번 주는 조금 열심히 하면 플래티넘 3등급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복귀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조금 뭐 전문가의 영상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